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간 연돈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연돈 돈가스와 흡사한 치즈 돈가스가 편의점에 나왔다길래 한번 사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만수르 돈가스 도시락이 출시 당시에 3일 만에 CU 매출 1위를 달성하고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나중에 진짜 편의점이랑 연돈이 정식으로 콜라보해서 오리지널 연돈 돈가스가 정식 출시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요즘 편의점 도시락들이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진율랭 가이드. 치즈 만수르 돈가스 100% 자연 치즈를 아낌없이 금색 이름표에 클라스가 다르다고 기대감을 잔뜩 심어주고 있네요. 가격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플렉스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죠. 5,000원. 아, 5,000원이면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이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신동진 햅쌀로 지은 흰밥. 보통 돈가스 도시락은 밥량이 적은데 보시는 것처럼 꽉꽉 눌러담겨서 밥은 꽤 많습니다. 푸실리 파스타도 있고 치즈 돈가스 4조각, 파슬리도 살짝 뿌려져 있고요. 피클 두 종류. 편의점 도시락에 비트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네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오겠습니다. 비주얼은 오, 편의점 도시락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치즈가 녹으니까 연돈 비주얼도 제법 나오죠. 밥부터. 역시 꼬들밥은 신동진 햅쌀이죠. 신동진 햅쌀은 수분 함량이 적고 밥을 했을 때 흐물거림이 적어 리조또나 볶음밥 같은 요리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렌즈에 돌려도 제법 꾸덕한 밥맛이 살아있습니다. 치즈 만수르란 이름값처럼 치즈가 고기를 다 감쌀 정도로 많이 들어있고요. 전체적인 두께도 편의점 돈가스치곤 훌륭하네요. 렌즈에 돌린 도시락 특성상 눅눅함은 좀 있고요. 대신 튀김옷이 두껍고 치즈가 많아서 아싸리 고소하고 쫄깃한 맛에 힘을 준 것 같습니다. 살짝 눅눅한 튀김을 이 치즈가 살리네요. 고기의 맛은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등심이라 좀 약합니다. 치즈 먹으면 피클이 땡기죠. 맛있네요. 뷔페 가서도 푸실리 먹고 맛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면도 딱 꼬들하니 토마토 소스고요. 기대 없이 먹어서 그런가? 렌즈에 데펴와서 뜨끈하니 맛있네요. 이 정도는 돼야 치즈 만수르죠. 확실히 편의점 돈가스치곤 맛이 괜찮습니다. 치즈도 100% 자연산 치즈라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괜찮고 기존에 튀김옷도 얇고 고기도 얇은 편의점 돈가스는 사실 돈가스라기보다 거의 고기전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그런 돈가스와 비교하면 이 연돈 스타일 돈가스는 하이 퀄리티입니다. 근데 반찬 두 개가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요. 차라리 하나는 김치로 주면 어땠을까 싶네요. 100% 자연산 치즈를 사용했다고 자부하는 만큼 밀크향 같은 인공적인 치즈 냄새도 안 나서 좋았어요. 마지막 조각. 푸실리 파스타가 괜찮네요. 밥량을 줄이고 파스타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돈가스 초밥. 돈가스 초밥. 총평을 하면 편의점 도시락치고 꽤 괜찮은 돈가스 퀄리티였고요. 반찬의 푸실리 파스타가 의외로 맛있고 밥량이 넉넉했다. 하지만 국밥이 생각나는 가격과 적은 양의 돈가스는 아쉬웠습니다. CU에서 200만 개 넘게 팔렸다는 도시락답게 기본 클라스는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먹어봐도 크게 실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